여름이면 생각나는 시원한 뮤지션, 80, 90년대를 대표했던 4인조 락밴드 튜브입니다. 이강도 TV. 안녕하세요. 추억의 한일 가수 리뷰 전문 이강도 아저씨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름에 어울리는 일본 국민밴드 사잔 올스타즈와 어깨를 나란히 한다는 인기 그룹 튜브를 리뷰할 텐데요. 튜브, 우리가 바닷가에서 물놀이 할 때 쓰는 그 튜브, 같은 이름이 맞긴 맞는데 여기선 밴드 이름이고요. 1985년에 데뷔해 중간에 해체 없이 지금도 식지 않는 활동을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들께서 듣고 계신 이 곡이 우리나라에서도 잘 알려진 Season in the Sun이라는 곡으로 경쾌한 리듬과 시원한 느낌이 어우러진 튜브의 대표곡들 중 하나인데요. 1986년 6월에 발표된 이 노래를 밴드의 리더이자 보컬인 마이다 상이 맛깔나게 부르고 있는데 흰 반팔티에 찢어진 청바지, 이것이 바로 80년대 스타일. 서글서글한 표정에 왠지 박남정과 조인성을 섞어놓은 듯한 얼굴의 마이다 형은 생긴대로 동생들 술도 잘 사줄 것 같고 밤에 나이트 가면 여자들과 부킹도 잘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데요. 오, 시원한 비키니 등장.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시즌 인 더 선입니다. 날씬한 비키니들과 함께 살짝 방정 떨듯이 춤추는 모습은 부럽다. 그는 실제 성격도 좋아서 주변 사람들과 잘 사귀고 교우관계도 넓다고 합니다. 이제까지 튜브가 좋은 곡들을 많이 발표했는데 국내에선 2001년 정재욱이 시즌 인 더 선을 정식 라이센스로 불러서 큰 인기를 얻은 바 있고요. 이외에도 몇몇의 가수들이 튜브의 곡들을 번안해서 부르거나 표절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죠. 흔히 여름의 남자들로 잘 알려진 튜브는 대부분의 히트곡들이 여름과 관련된 곡들이 많고 여름에 크게 활동하기도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가을 겨울에 어울리는 노래들도 있고 겨울 콘서트를 열기도 해서 요즘은 꼭 여름을 고집해서 활동하진 않고요. 밴드의 시초는 고등학교 학창시절 친구들과 동아리 선후배 멤버들로 마에다가 고교 시절 캬바레에서 연주를 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고 음반사 빙이 주최한 음악제를 계기로 밴드가 결성됐는데요. 튜브란 이름은 서핑 용어 튜브라이딩에서 따왔고 1985년 6월 베스트셀러 여름이란 싱글로 데뷔를 하는데 7월에 발매된 첫 정규앨범 하트 오브 썸머가 오리콘 30위 안에 들면서 순조로운 출발을 했고요. 데뷔 초기엔 더 튜브로 활동하다가 한 방송에서 어느 성명학 연구가가 덜을 빼야 밴드가 오래간다는 말을 듣고 세 번째 싱글 시즌 인 더 선을 발표하면서부터 그냥 튜브로 개명해 지금까지 쭉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1985년 10월에 발표한 두 번째 싱글 센티멘탈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를 시원하게 말아먹고 소속사에서 쫓겨날 상황에 놓인 튜브는 1986년 4월에 대히트곡 시즌 인 더 선으로 대역전 홈런을 치게 되는데요. 6월에 발매된 정규앨범 The Season in the Sun은 가요 프로 더 베스트 10 1위, 오리콘 차트 탑 5위, 음반 판매량 60만 장을 넘길 정도로 대박이 나서 일본 전국에 튜브의 이름을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때부터 대중들의 큰 인기를 얻은 튜브는 요새를 몰아 1987년 다섯 번째 싱글 Summer Dream을 발표하는데 이 곡까지 크게 히트를 치게 되면서 밴드의 여름의 이미지가 제대로 바뀌게 되었고요. 1988년 4월에 선보인 비치 타임도 가요 순위 3위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외에도 여름하고 관련 없는 발라드곡 8번째 싱글 Remember Me까지 대박 행진을 이어가는데요. 이때까지 튜브의 곡들은 오타 테츠로 등의 외부 작곡가들에게 맡겨졌는데 1989년 9번째 싱글 Summer City에서는 튜브 멤버들이 직접 작사 작곡을 하기 시작했고 다음 해에 발매된 11번째 싱글 아 여름방학부턴 아예 작사 작곡 편곡까지 완전히 멤버들이 다 해버리는데요. 이 곡은 기존의 튜브 노래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곡조인데도 불구하고 20만 장이 넘게 팔리며 히트를 치게 되죠. 자, 이 곡으로 일본 유선 대상에서 유선 음악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고 1991년에 발표한 안녕 예스터의 음반 판매량이 60만 장 이상, 이후에 발매된 정규앨범 남양도 CD 판매 추정치 80만 장을 기록. 이때부터 매년 나고야 구장에서 라이브 콘서트를 개최하는 등 스타 밴드가 된 튜브는 일본 가요계에서 최전성기를 달리게 됩니다. 1993년 16번째 싱글곡 여름을 기다릴 수 없어서가 오리콘 차트 첫 1위를 기록하고 음반 판매 90만 장을 돌파했고요. 이어서 발표한 17번째 싱글 그래도 여름이잖아와 그 다음 싱글 여름을 안고 두 곡 모두 연달아 오리콘 차트 1위를 하게 되면서 싱글 3곡이 연속으로 차트 1위를 하는 트리플 3관왕을 돌파하게 됩니다. 특히 여름을 안고는 약 100만 장 이상이 팔려
튜브의 싱글곡 중 최다 음반 판매량을 기록했고 1994년 정규 앨범 끝나지 않은 여름과 1989년 두 번째 베스트 앨범 투 베스트 2가 100만 장 이상 팔려 밀리언을 돌파했죠. 또 1994년은 튜브가 데뷔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전국 10개 도시의 야외 콘서트와 겨울 라이브 투어 공연인 겨울이라서 미안 투어까지 개최하게 됩니다. 이렇게 당대 최고의 정점을 찍은 튜브는 2004년까지 매년 싱글 판매 탑10 안에 들어가며 꾸준한 인기를 보여주었는데 통상 1990년부터 2004년까지 15년 연속 싱글 판매 탑10의 성과는 일본 내 역대 음반 판매량 2위를 기록했고 2000년대 들어서는 겨울 싱글도 출시하게 되면서 튜브는 더 이상 여름 밴드라기보다 사계절 모두 어울리는 락 발라드 밴드로 자리잡게 됩니다. 2000년 6월엔 일본 뮤지션 최초로 미국 하와이 알로하 스타디움에서 데뷔 15주년 기념 콘서트를 가진 바 있으며 2001년엔 한국 가수 신승훈과 함께 부른 드림즈 오브 아시아가 더 몬스터즈 프로젝트 2002 앨범에 수록되기도 했죠. 또한 튜브는 친한파 성향이 있어서 2004년에 국내에도 방문해 한국 가수들과 함께 라이브 공연을 한 적도 있는데요. 서울에서 1월 1일 새해를 맞이하는 스페셜 카운트다운 라이브의 게스트로 출연해 정재욱과 켄, 신승훈과 각각 유리의 추억, 시즌 인 더 선, 드림즈 오브 아시아를 함께 불렀는데 정재욱과 신승훈은 일본 원곡 그대로 불렀고 켄은 유리의 추억 2절을 그러면서 한국어로 불렀는데요. 관객들의 반응도 아주 뜨거웠죠. 이렇게 한국 가수들이 튜브의 곡들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이들의 곡들을 종종 커버하기도 했는데요. 켄의 히트곡 내 생의 봄날은이 튜브의 가라스노 메모리즈를 한국어로 번안한 곡이며 원곡은 평범한 남자가 떠나간 애인을 그리워한다는 가사인 반면에 번안곡은 건달의 사랑이야기라 볼 수 있죠. 그리고 원래 이 곡은 일본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한국에서 크게 히트친 케이스가 됐고요. 마이웨이는 튜브의 반드시 어디선가가 원곡이죠. 정재욱의 시즌 인 더 선은 제목 그대로 튜브의 시즌 인 더 선을 그대로 가져왔고 표절 논란도 있었는데 1996년 8월 국내에 발표된 김민종의 귀천도예가 튜브의 썸머 드림을 표절했다고 말이 많았는데요. 두 곡 모두 실제로 들어보시면 전체 분위기와 느낌이 거의 비슷하고요. 단 원곡은 경쾌하고 밝은 분위기란 면에 반해 귀천도예는 애절하고 슬픈 발라드란 차이가 있는데 일단 그 문제 때문에 당시 김민종은 표절 논란에 가수 활동을 잠시 쉬기도 했죠. 이렇게 한국 가수들과 나름 친했던 튜브는 최근까지 34번째 정규 앨범 일본의 여름에서 안녕하세요를 발매했고 2021년 6월 62번째 싱글곡 블루 윙스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야외 라이브 콘서트를 아주 좋아하는 그들이지만 2009년 8월 요코하마 스타디움 라이브 콘서트 이후로는 코로나로 인하여 대형 콘서트는 못하는 상황이죠. 여기서 잠시 튜브의 리더이자 보컬 친한파 성향의 마에다 노부테로 형을 잠시 소개하자면 얼굴에도 보이듯이 쾌활하고 밝은 성격으로 동료 연예인들과 스포츠 스타들과의 교우관계가 아주 넓은데요. 그 인맥을 자랑하는 영상을 잠시 보시죠. 그리고 골프를 매우 좋아해서 라이브 투어 중에도 골프백을 가지고 다니며 라운딩을 한다거나 그 외에 수상 오토바이와 말도 좋아해서 자신의 말을 경마 대회에 내보내어 우승도 하는 등 다양한 취미를 갖고 있죠. 또한 본인의 성격답게 노는 것도 좋아해서 지방 라이브가 끝나면 무조건 술 뒤풀이를 꼭 했고 록공기 단란주점을 종종 들랑날랑거리는 진정한 남자의 면모를 그러나 마에다 형은 구설수도 있는데요. 워낙 인맥이 넓다 보니 야쿠자 연루설과 요약 의혹 등이 있는데 본인은 부인하고 있으며 그렇다고 그가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진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가 그랬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의혹 제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이유로 마에다 상의 이미지가 좀 나빠지기도 했는데 아무튼 지금까지도 보면 놀 땐 열심히 놀면서 음악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죠. 어쨌든 앞으로 더 이상 구설수 없이 좋은 음악을 선보이는 튜브가 되길 바라며 이번 리뷰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마음에 안 드시면 마음에 드실 때까지 계속 봐주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Show.